Thank you.
I came in 1940 at the age of 10. 1953. 1955. 1956. 1966. 1966년도에 미국에 와서 1967년 1월 7일에 왔습니다. 1968년에 April of 1970. 1972년도에 1973년도 건너올 때 제가 캐시를 700불 건너올 때 200불을 딱 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딱 다섯 식구가 1000불을 갖고 왔어요. 그 돈이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All I had was $80 in my pocket. I only had $50 in my pocket. 사실 저는 돈을 한국에서 한 푼도 안 가져왔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I really want to study, more studied. And then that time, there's not many musicians study from outside of country. So I was very anxious to go out of country, and especially this country. And so I came here. 학생으로 왔습니다. 1960년, 63, 64년도에 그 한국의 한일협정 반대 데모가 거세게 일 때에 제가 고려대학교의 고대신문 편집국장을 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반정부 데모 추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어서 한국에서 출국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어요. 한국에서 뭐 학교 갓 졸업하고 직장도 괜찮았습니다만은 좀 더 좀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그걸 실진하기 위해서 무조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왔다는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 내 머리로 어떻게 미국을 올 생각을 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미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죠. Chicago, of course, this is my second hometown. I like Chicago very much. 1965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주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이 시카고에도 새로운 이민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There were about 15,000 Korean new immigrants who were struggling to resettle in this new country. 그때 우리가 아가일이란 그 클라크하고 아가일에 거기 살았어요. 그 엘카 아가일이라는 엘카 스테이션. 왜 그러냐면 다운타운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다운타운에 가서 거기서 잡을 잡기가 쉽잖아요. 뭐 하층 잡을. 그런데 장모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뉴욕 해는 지고요.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어디를 가냐면요. 그 당시에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웰이고 다미이지만 그때 우리가 왔을 때 1970년 초에 트레저 아일랜드.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없어진 건데 생각이 안 나네요. 스타 오 ANP 아니고 스타리 오로 시작되는데 오 어떤 그런 하여튼 그런 슈퍼마켓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다미이라든가 주웰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쪽. 뒤쪽으로 가는데요. 그 음식들 하루만 만에 버리지 않습니까? 뭐 상추 같은 것도 하루 다 놔두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무슨 고기 같은 것도 다 버리고 하여튼 모든 거 다 버린. 미국에 와서 처음 와보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걸 골라가지고 와이프는 뭐 그런 거 보면 막 질색을 하고 뭐 비유가 상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사왔다고 하면서 이제 이민 초기를 그 지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좋은 추억이고 그것이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그 처음에 그 시카고로 온 한인들은 대부분 공장에 나가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그 돈을 저축을 해서 작은 그 자기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 한인 시카고 한인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공장 생활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 팔마 하우스의 다운타운에는 거기 버스 보이를 했거든요. 근데 템플 거기 스틸 공장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많이 근무했는데 거기에는 그저 템플 대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템플 대학교라고 템플 공장 스틸
공장이라 하면 좀 어색하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템플 대학교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도 하기 힘든 일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보면 야 네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하고 많이들 걱정을 했는데 제가 뭐 접시 닦기서부터 뭐 안 한 굳은 일이 안 한 게 없습니다. First job I had was a Burma Country Club at the corner of the Lincoln and Crawford Avenue. They paying $2.25 per hour. I learned as a pantry boy, I learned to make the 40 different salad. I was, during most of my summer time, I worked the making a candy. 밤에 제가 또 일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Bronx Candy Company에서 밤에 학교 튜이션을 보려면 밤에 일을 하고 낮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자파 동영상이죠. 남자 옷을 하는 가게 그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됐었죠. 제가 제일 오래 한 것이 바텐더를 했습니다. 오해와 공항을 또, 빠져나올 때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했다 그런 것을 스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생각나는 것은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정해서 가는데 제가 그 제니터 잡을 잡았습니다. 그 제니터 잡을 어떻게 잡았냐면 신문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영어로 이제 이력서 뭐 영어 이력서 잘 쓰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제니터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력서를 잘 쓰냐 가서 불렀어요. 그래서 인터뷰해 가지고 제니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보고 직업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고 그래요. 근데 와이프가 옆에 있었는데 저는 그 제니터 잡이 너무 감사해서요. 저 제니터 잡이니까 와이프가 막 옆에 막 찌르더라고요. 즉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뭐 자랑스럽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나는 그러니까 각오를 한 거예요. 일단 각오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 근면성이라든가 뭐 좀 참 그 어떻게 말하면 그 좀 우리말로 뭐 악착스럽다는가 어느 세계 어느 곳에 참 나가 있어도 막 기반 잡고 부진하고 하니까 그런 근면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한민족이 미국에 와서도 상당히 그래도 인정을 어느 정도 받는. I was the first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not only Chicago. And I do have a small other finance and investment company. Along with what I do right now as a full-time practitioner, as an accountant. KM Communication. That communication has 13 television. Venture or communications resort. 캐릭터가 62명쯤 되거든요. 근데 저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 네가 할 것인지 그걸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줄까? 뭐 엑스트라겠지 그랬는데 그 The King and I의 그 Head of Wife 그리고 Queen 같은 역이죠. 거기를 그것을 저한테 주는 거였어요. 다운타운에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게 네 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정규 미국은행에 미국 사람들을 그 관리할 수 있는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할 수 있는 CEO는 아직 된 일이 없어요. 가능하다면 리타이하기 전에 한번 되는 게 제 개인적인 그 뭐 골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 한국 이민자들 가운데 시카고의 초기 그 이민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독에서 온 그 서독 간호사와 서독 광부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한국 정부와 서독 정부의 계약으로 서독의 노동 그 간호사와 그 광부 노동을 떠났는데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대부분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시카고로 상당히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68년도에 시카고에 왔더니 그 이전에 이제 독일에서 알던 친구분들이 먼저 시카고에 온 분들이셨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독일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90% 이상이 유학생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직업에 대한 차이 같은 걸로 해서 어떤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건 다 듣기 좋은 소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독일에서 왔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이제 여기 60년대 초반에 왔던 홍나웃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서부터 제가 알던 한 마을의 친구인데요. 그 친구들하고 다 이제 모이 첫 시카고에 와서 산미장이라고 그때 이제 식당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산미장 식당에서 이제 시카고에 온 환영 파티를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독일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이제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한테 제 인사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몇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독일에서 왔다는 자체를 갖다가 숨기게 될 것 같으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언젠가는 당신의 그 참 그 정직성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게 되니까 지금서부터라도 독일에서 왔다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독일에서 왔다는 걸 이야기 안 한다는 그 자체는 독일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약하면 같이 합심을 하면 힘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결속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1974년도에 동회라는 게 또 우리 독일에서 온 사람들의 모임이 창립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창립될 때 초대 회장을 제가 맡게끔 됐고 이들 그 서독 그 동 서독 출신의 동호회가 시카고 한인 사회의 상권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1970년대에 형성된 그 시카고 한인 사회 클락거리 거리가 시카고 한인 사회의 그 한인 조그만 한인 타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 클락거리에는 아리랑 식품점이라는 식품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코리아 하우스 식당, 산미장, 초롱집 이런 식당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한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8년도에 저기 보이는 저 코나 저기에서 이제 그 안공회사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마 한국 시카고의 한국 사람으로선 처음 아마 그 공회사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안공회사가 시작하기 전에 저기 보이는 저기 저 산미장 저기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식당을 열었는데 그게 아마 안공회사보다 한 6개월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위스콘신, 오하이오, 인디아나 미시간 이 주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시카고에 오면 반드시 저 산미장하고 이 안공회사에 들려서 한국 레코트라든가 서적 또 공예품 그런 선물용을 사가지고 그러고 이제 저 건너편에 가서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 시카고 한인들이 자본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그 가장 중심된 지역이 그 흑인 지역이었습니다. 메디슨 플라스키 지역을 비롯해서 47가, 63가, 92가, 110가 이렇게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한인들이 들어가서 가발을 비롯해가지고 옷, 신발, 이런 자파류, 미용 재료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대부터 1990년대 이르면서 한인들이 많이 한 그 직업이 세탁소입니다. 시카고 동포 사회에서 거주하는 우리 저 동포들이 세탁소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그걸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왜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세탁소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소자본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80년대 초나 80년대 중반 정도에는 한 만불? 15,000불이면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지금 한 뭐 25년이 지난 지금에는 뭐 30만불, 50만불 갑니다만 그때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었고 또
그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만 있으면은 세탁소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2000년대 경에 이르러서는 시카고에 약 그 1500개에 달하는 세탁소가 한인들이 운영을 하게 됐고, 이 세탁소는 약 그 전체 시카고 지역의 한인 세탁소의 80%를 차지할 만큼 한인들이 그 세탁소 세탁업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세탁소를 하는 분들은 열심히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세탁소 하는 사람들은 크레딧도 보지 마라, 보증수표다. 저희가 여기 와서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참 열심히요. 게스테이션 오픈을 하면은 전에 주인이 아침에 6시에 만약에 또는 7시에 오픈을 하면 저희는 6시에 오픈했다가 전에 주인이 만약에 9시까지 또 8시까지 하면 우리는 9시, 10시까지 한다. 그리고 토요일 시간도 뭐 미국 사람들은 되게 토요일 금, 토, 벌써 되면 금이 되면 벌써 주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또 해주니까 과연 손님들이 모임이 되고 또 그것이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자꾸 크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남다 하는 은퇴를 제가 이번 2월 달에 하고 싶었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고 나면 지금 이 한국 도서가 관리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제가 시카고 이 알바니팍 도서관에 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코리안 헤리티지, 그러니까 한국 문화 컬렉션을 제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우리 1.5세와 2세들에게 이제는 우리들이 이민 1세들이 2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며 얼마나 정말 그 2세들을 위해서 미국 사회에서 헌신하면서 사는지를 보여주는 자취를 남겨야 되겠는데, 그것이 보면 역사가 없는 얕은 민족일수록 보면은 그것이 부귀영화가 오래 안 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그 2세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갖다가 미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카고가 너무 문화 면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이 땅에 남겨놔야 되는데 문화센터 같은 것을 협력해서 만든다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직업이 지금의 대학교 교수이다 보니까 제가 미국 학생들한테 물론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주로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를 그들한테 이해시키고 이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또 같이 서로 배우고 같이 동화할 수 있게 우리의 영향력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데는 물론 경제적인 걸로도 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가장 그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역할에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인들이 미국에 오면은 한국에서 종교를 갖지 않았던 교회 나갔지 않았던 분들도 대부분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카고 지역의 지금 한인 인구의 약 70%에서 80%가 교회를 나가는 인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970 there were 16 Korean churches. 1972 30 Korean churches. Now we are saying there are about 280 or 300 Korean congregations. Not necessarily a full-size churches. Some congregation Just the namesake. There's no service, nothing, just address and phone number. But they are in the Korean community directory. This is phenomenal. 되게 우리 목사들이 그 추산을 하는 거는 한 5만 정도가 교회 속을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에서 60% 시카고 한인 중에
한 50%에서 60%가 교회 적을 두고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어떤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 사택에서 사택 그 응접실에서 비좁은 곳이죠. 그곳에서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비록 장소는 적고 그리고 비좁고 마땅한 그런 예배 장소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참 뭔가 가슴에 와 닿고 그 예배 시간이 즐거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참 이민 생활에서 외롭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참 이런 즐거움이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특히 저 같은 싱글들은 참 기다려지는 날이었고 또 그날이 무척 기쁜 날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교회 그 분위기가 뭐라 그럴까요? 그 안정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뉴욕이나 LA처럼 교회가 그냥 막 성장하고 활발 그거보다는 차분하게 안정된 속에서 차분하게 성장도 하고 또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 분담도 해나가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 역사 100주년을 맞으면서 한인 사회에는 큰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이민 1세들이 나이들이 점점 들어지면서 1선에서 물러가고 2세들이 이제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애 기른다는 거 참 애 키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한국에서 애기들 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키워가지고 오신 분들 여기 와서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힘드시죠. 그러나 여기서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일하면서 뭐 학교 다니고 이러는 것에 비하면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 예를 실화로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첫 아이가 이제 한 살 좀 지났나 그런데 이제 와이프 일 가고 저 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 베이비시터 갖다 줘야 되잖아요. 지금 기억을 해요. 이제 브린마 피터슨 국민학교 마진자가 카메론 그 베이비시터가 한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차에다 실고선 와가지고 첫날은 모르죠. 첫날이니까 이제 제 아들 놓고 그 다음날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차 그 앞에 와서 차 파킹하 전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혈색이 바뀌어요. 혈색이 파랗게 바뀌어요. 그러면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우는 아이를 그 선생한테 남겨주고서는 그냥 문 박차고서는 계단을 뛰어 올라오면서 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게 참 그 가슴에 찔리지 않습니까? 그 뭐 누구나 아빠 엄마 다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은 빨간 신호등에 있잖아요. 눈물이 흘러서 빨간 신호등을 그냥 지나가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 When we'd walk down the street, I didn't realize it then, but a lot of people would just be staring and I had no idea why, and my mom would say, it's because you're pretty. Just the time period that I immigrated, there seemed to be a kind of a bubble in Evanston. There just weren't many Asians or Koreans in my neighborhood or in my classes. Just very, very few. The most of them were either to the west of me or to the north suburbs of me. So I actually grew up thinking, not very much about my identity or being Korean or being Asian. I think the hardest part though was the way that the other students and children perceived me. That was the hardest thing. They thought since I looked different that I must be completely different in terms of my values and my morals. And in a sense I was, but again, my hardest obstacle had to do with the way I was to be taken as opposed to how I felt and whether or not I felt like I fit in. One of the downsides of looking different from the norm is that it's very easy to pick on you. So you'd think that, you know, as an adult, you wouldn't have to deal with that. But I mean, I've dealt with police officers who, most of them were great and most of them are wonderful. But every now and then when you get a crappy one, you know, and you'll say, excuse me, they'll be like, oh, do you not understand the language? And it's just sort of like, well, obviously I do, but I didn't understand what you said. Maybe you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But unfortunately, that's not just with people that you might meet on a bad day. I mean, I had a professor at Northwestern who actually asked me why Asians couldn't pronounce R's and L's.
And I looked at her and I said, you know, I really, really don't know. And she just didn't get it. You know, I wasn't trying to be a smart aleck or anything, but it's sort of like, well, okay, I'm Asian. I'm saying it. So obviously you can kind of conjecture that maybe in Thailand or Korea or wherever, the alphabet might be a little different. So, you know, the letters and pronunciations might be a little different. But it sometimes amazes me that people just don't think before they say things. I'd like to become part of the American society, not just a part of Korean American society, but part of the American society. I think it's important for Korean Americans just in general as we become more and more in tune with the mainstream American culture that, you know, we have a voice and we speak and to show that we can actually contribute to society in general. I guess as far as my goals for the U.S., my life in the U.S. is I was recently married this year, and I'd just like to do a lot better than my parents did, I guess. I'm 31 now, and you know, you have bills and things like that, so you have to somehow try to maintain some kind of balance between the two. Or, you know, I certainly don't want to be a total capitalist pig, yet you have to have some of that in you to at least succeed in this business, in what we do. And the other side of that is that I want to be this, you know, crazy, you know, artistic freak and just create. I think that side of it is for my dad, the capitalist side is for my mom. We need to have some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first generation and second young generations, because most of the first generations are raised and born in Korea, and they have been very conservative. And with that mind, bring it into United States, and sometimes you want to pass that on to this young generation, and you kind of create those conflicts. So what we hope to see that is first generation understand the second generation and try to give them a more opportunity to serve as leaders in the Korean community. As vice versa, as for the younger 1.5 second generation, we should give more respect to the first Korean American generation, because without them, we won't be here.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liked about being the daughter of Korean Americans is that they gave me a sense of discipline, and they also made me feel like I had a goal to reach. I mean, they came to this country, they sacrificed so that we would succeed and we'd have an easier stab at life in general. 이제 이민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진지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다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으로 모여든다는 것은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은 히스패닉이고 우리는 에이시안인데 어떻게 다 미국에 와서 같이 살게 되는가.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다름 아닌 우리는 다 사람이라는 얘기죠. 미국이 강하고 미국이 좋은 이유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사람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이야말로 가장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에 좋은 곳이 아닌가. 미국은 성실한 사람에게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This country has giving us any the new immigrant or minority people has opportunity, land of opportunity. This is a pioneer country, and if you have a motivation and there are opportunities open to you. I like America being the land of opportunity, and thus any new immigrants or any new individuals who are going to live in America, I think will enjoy this opportunity that will be available to them. 좀 더 용기를 갖고, 좀 더 확신을 갖고, 자기가 정말 원하고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회의 나라라는 거는 말로만 그렇고 이론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정말 그렇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다른 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과감히 정말 용기를 내서 그걸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이 따른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자기가 얻은 이익을 갖다가 도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러한 그 기부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빨리 전달되어 가지고 자기가 좀 더 이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회가 아름답고 사회가 건전할 때 보면 자기가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 돈 버는 돈을 도로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이긴다는 개념보다는 How can I contribute to the American society? How can I get along with them?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이 사회에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피리추얼 디렉션이 아닌가. It's a very diverse country as a whole. Many different voices, but in one world. As a Korean Americans or if you're Chinese American or Hispanic Americans, we are all living in our generation, in our this society. And I believe we are the one who is responsible to bring this generation in the right path for betterness of our future generation. And I believe that that's our responsibility and also same time it is our obligations. 한국에서 그 하던 생활하고 너무너무나 틀린 것이 자꾸 그 봉착을 하니까 제가 내가 왜 와서 이 고생을 하나 하는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면 저 비행기를 타면은 나도 한국 가면은 그 당시만 해도 그 목장 우유가 이제 그 직장에 배달이 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럼 나도 가면 직장 우유 아침에 가면 다 책상에 나 올려져 있고 얼마나 좋은데 내가 왜 아직 고생을 하나. 그 후회를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생도 좀 이제 했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또 우리 저 딸이 둘인데 딸들도 뭐 남이 그냥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모 말 잘 듣고 잘 커주고 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후회를 안 합니다.